아니 신사동 호랭이님도 이제 트라이비에게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트라이비가 이제 성공을 하면은 뭐 우리 신사동 호랭이한테 네. 님께 이제 하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? 아 궁금하다. 곡을 저희끼리 만들고 피디님을 위한 곡을 만들고 그걸 누가 들어? 누가 들어? 어머 세상에 왜? 야, 아 근데 로맨틱. 아니 문통 머릿속 이거밖에 없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감동을 받을 준비를 아니야. 해야지. 그야 누가 그걸 팔아먹겠대 그거를? 오케이 오케이. 아 너무 좋네. 미래가 좀 주먹을 줬어. 아 송선 씨는? 저는 연습생 때 그 꼭 성공하면 명품을 사드리겠다. 명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. 그게 좋아하네. 근데 그때 당시에 명품 다 필요 없어. 아 내가 그랬나요? 네. 그러셨어요. 내가 그랬나요? 맛있는 거나 사줘 이러셨어요. 그러고는 그런 얘기를 했다.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리예요. 그렇죠. 네. 원래 명품이 더 좋습니다. 자 엘리랑 계속 하는 이유가 네. 생일 때마다 명품을 줘. 세상에. 내가 봤던 세상에.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제일 순물이. 진짜. 저도 방송에서 봤던 프로듀서님들 중에 제일 안 멋있네요. 탑 선물이에요.